온라인 수업을 하면 책자나 자료를 화면에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공유하는 자료들 중 유료 폰트로 제작된 자료도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. 유료 폰트로 작성된 책자를 온라인 수업에서 보여줘도 되는 건가요? 네,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폰트 파일 저작권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유료 폰트로 작성돼서 출력된 책자나 자료를 온라인 수업에서 보여주는 것조차 불안하다는 선생님들의 질문이 많습니다. 하지만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건 폰트 도안이 아니라 폰트 프로그램입니다. 즉, 법원은 폰트 도안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그 저작물성을 인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을 허락받지 않고 설치해서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, 폰트를 활용해서 이미 출력된 자료나 책자를 촬영해서 보여주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결론적으로 이는 폰트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결과물인 폰트 도안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.